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이에요.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바로 어항 레이아웃 기획하기예요. 제가 원래 기획을 하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어항을 꾸미기 전에 레이아웃 생각하는 거는 정말 재밌어요. 막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고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 기대도 되고요. 머릿속에서만 그리던 거를 오늘은 아이패드에 그려볼 건데요. 그러면은 함께 해보실까요? 제 어항은 지금 하나인데 축양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어항은 여기 있고요. 여기도 하나 둘 수 있고 여기도 하나 더 둘 수 있어서 총 이렇게 3단 축양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어항에는 새우들이 살고 있고 일단 오늘은 새우 어항 리모델링과 나중에 구피 어항 레이아웃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직 미정이에요. 새로운 갤러리로 더 자세히 그려볼게요. 지금 새우 어항 30큐브에는 한 5, 6cm 정도의 높이로 소일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스폰지 여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스폰지 여과기는 공간을 상당히 많이 차지해서 여기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거리식 여과기가 있는데 거리식 여과기는 빼주도록 할게요. 사라지는 거는 회색으로 표시해서 이 아이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그스톤이 이렇게 있고 아마존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이쪽에 활착유목이 있어요. 볼비티스가 자라나고 있는 중이고요. 앞쪽에는 정경수초인 몬테카를로가 지금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고 있고 아 모스볼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윌로모스를 활착시킨 모스스톤이 있는데 이 아이도 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추가를 하고 싶은 아이는 핑크색으로 이쪽에 암브리아를 놓고 싶어요. 예쁜 암브리아 굉장히 좀 무성하게 놔서 새우들의 은신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암브리아를 놓고 싶고 이 뒤로 CO2가 있는데 이 자리는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면 빼는 거는 거리식 여과기와 윌로모스 뺄 거고요. 넣는 것은 암브리아와 이쪽 앞쪽에 예쁘고 작은 수초를 놓고 싶어요. 아직 뭐가 될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쪽에 노을 수초 하면은 예쁜 정경 수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핀토 어항의 리모델링이었고요. 이제 새롭게 꾸밀 구피 어항 레이아웃을 한번 그려볼게요. 구피 어항의 컨셉이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소가 용이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구피는 굉장히 환수를 자주 해줘야 되고 먹이도 생먹이를 많이 줘야 돼서 가장 중요한 게 청소가 용이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헤엄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제가 잡은 컨셉은 금사위의 토토로입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캐릭터 어항을 한 번쯤은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토토로 캐릭터를 가지고 어항을 한번 꾸며볼 건데요. 일단 이거는 기획이니까 생각만 하는 거니까 일단 자유롭게 이 어항에서 제가 무엇을 만들지는 저의 상상이잖아요. 한번 상상하는 대로 기획을 해볼게요. 일단 1cm 정도? 0.5cm 정도 되는 높이로 저는 금사를 깔아줄 거예요. 왜냐면 청소가 용이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과력 향상을 위해서 거리식 여과기를 빼서 여기다가 달아줄 거고요. 쌍기 스폰지 여과기도 여기에 추가를 해서 달아주려고 해요. 벌써 어항이 꽉 찼네. 30cm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뭐 몇 개 넣으면 다 꽉 차버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앙에다가 토토로 캐릭터를 넣어줄 건데 아직 어떤 토토로를 넣어줄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토토로를 넣고 이쪽에다가 이제 예쁜 수초를 심어주려고 해요.
그리고 밑에는 몇 가지 돌멩이를 놓고 마치 토토로가 여기에 주인인 것처럼 놓아주고 밑에 쪽에는 청소가 용이해야 되니까 활창 유목 정도 놓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포트로 된 수초를 놔줘도 좋긴 하겠지만 이 포트가 저는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뒤쪽에는 당연히 검정색 백스크린을 놔줄 거고요. 그러면 사야 되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백스크린 하나 둬야 되고, 그리고 스폰지 여과기랑 거리시 여과기는 있고요. 포트 수초,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토로, 조약돌, 활착 유목들은 있는 거 쓰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다음은 굉장히 작고 예쁜 수초, 아 그리고 금사, 요렇게만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아쉬우니까 색칠을 조금 해줄까요? 이런 느낌? 여기 바닥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청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구피탱크 토토로 어항 한번 만드는 거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